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하네. 그래요 여러분, 저 살 많이 쪘습니다. 나 뚱뚱하다! 그래! 뚱뚱하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JJ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사실 저는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들 속에서 정말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을 뭔가 쉽게 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먹방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32년 평생 최고의 몸무게를 갱신하게 됐고, 정말 수많은 여러분들께서 제게 리뷰를 요청해주신 다이어트 제품들을 사용해봤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랄 걸 바래야지. 그래서 이번엔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제품들 없이 제 의지와 노력으로 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JJ의 다이어트 방법.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식단 조절 없이 하루에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서 몸무게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플러스 식단 조절까지 해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식단이랑 운동을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단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어야 되고, 뭐 닭가슴살 같은 거, 그리고 뭐 운동 전후로 뭐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거를 먹으면서 할 생각이었는데,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쉐이크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바로 칼로바이와 바디나인 이 두 회사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입니다. 원래 저는 식단 조절이 필요해서 이 닭가슴살과 프로틴을 먹어야 했는데, 다이어트 제품들을 리뷰한 동영상들을 보고 제가 열정적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광고 제의가 들어왔고, 덕분에 식단 관리를 제 돈을 따로 드리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들은 제가 다음주에 식단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부터 유산소 운동 하루에 1시간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9.2kg. 한 달 동안 뭐 했냐, 똑같잖아. 제가 먹는 모든 것, 제가 운동을 하는 것 다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JJ의 진짜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10시 2분입니다 유산소 운동 1일차는 줄넘기. 11시 8분 1일차 운동 끝. 4월 27일 운동 2일차입니다 자 어제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과연, 네, 78.4kg에 체지방 24.9%. 오늘도 다이어트 힘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 10분입니다. 2시 11분 운동 끝. 4월 28일 3일차
80.1kg.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조절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래도 운동은 계속됩니다. 9시 4분. 10시 7분. 3일차 운동 끝. 네, 4월 29일 30일 5월 1일 2일 두유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시 35분. 4일차 운동, 5일차 운동, 6일차, 7일차 운동 끝. 79kg, 77.9kg, 78.4kg, 78.4. 자, 5월 3일 금요일 7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최종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날 차보다 얼마나 빠진 수치일지. 78.4kg입니다. 지금 3일째 몸무게가 똑같아요. 먹을 거 평상시대로 다 먹고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만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몸무게는 0.6kg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과야.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부터는 식단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변경을 해서 다이어트의 부스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는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짠! 여기 있는 바디나인의 닭가슴살 제품들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칼로바이 제품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 역시 지난주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했다면 이번 주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빠지고 얼마나 더 건강한 몸이 될지. 2주차 다이어트 힘차게 출발. 야,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박스 봐. 이거 먹고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라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첫 번째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일단 닭가슴살은 여기 미트볼처럼 돼 있는 큐브닭, 내 몸에 한 입 군 고구마, 내가 몸짱이 될 샐러드. 참고로 제가 오늘부터 먹는 다이어트 식단은 인터넷을 제가 혼자서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만든 식단입니다. 이게 조리를 하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해동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끝! 큐브닭부터 모락모락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식감에 건식 빵가루가 약간 섞였습니다. 조금 닭가슴살이 퍽퍽해지는 걸 빵가루가 잡아준 것 같아요. 맛있어. 거기다 매콤한 고추맛이 첨가가 돼가지고 다른 거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서 먹는 군고구마. 냉동식품이라서 안에가 막 딱딱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들보들한 군고구마예요. 맛있어! 거기에다 샐러드는 이렇게 간편하게 포장이 돼 있어갖고 신선한 풀떼기. 바쁘신 분들은 그릇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닭가슴살 넣고 그리고 고구마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선 출근하면 돼요. 큐브닭으로 매콤하게 한 입 먹고 고구마로 달콤하게 한 입 먹고. 아, 이 정도 식단이면 다이어트 할만합니다. 첫 번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침을 먹고 왔는데 저는 지금 포만감이 들어서 괜찮아요.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렇게 샐러드를 드시고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죠. 아, 저는 괜찮아요.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래서 다이어트 워터젤리 15칼로리짜리 복숭아맛 젤리입니다. 15칼로리 요렇게 복숭아의 그 상큼함과 달콤한 맛이 함께. 이게 15칼로리라고 근데. 네, 아무리 15칼로리라도 하나 더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아, 이거 뭐도 안 찍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저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만 먹을 걸. 까르보나라 닭가슴살. 야 여러분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까르보나라의 조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까르보나라 소스에 그 크리미하면서 꾸덕꾸덕함까지 가지고 있고. 칼로바이 깔라만시 뉴트리션바 건과류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까 깔라만시 그 워터젤리 때문에 좀 무서웠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신맛은 아니에요. 깔라만시의 향이 살짝 불면서 고소한 견과류 느낌 그 아시죠? 달콤한 맛이 같이 있어요. 되게 식감도 쫀득쫀득 바삭바삭 해갖고 맛있어. 내가 몸짱이 될 만두다! 맛있겠다! 저녁은 간편하게 이 만두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두가 안에 또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닭가슴살이 들어가면은 막 별로 맛있는 느낌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맛있다. 촉촉하고 뭉클뭉클한 식감이라서 만두로 잘 어울리네요. 참고로 제가 이 광고를 받았지만 여러분 밥을 먹고 이걸 같이 먹으면 살찝니다. 밥 대용으로 식단으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이런 아이들을 먹어줘야 그래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밥 먹고 이거 먹으면 더 뚱뚱해집니다. 단백질. 저도 예전에 한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뭐 생 닭가슴살, 뭐 훈제 닭가슴살 이런 거 물리도록 먹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2분. 근력 운동도 할 거기 때문에 프로틴 쉐이크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파워 쉐이크 파워. 일반적으로 프로틴을 먹으면은 가루를 쉐이크 컵에다가 타가지고 그거 흔들어가지고 먹고 쉐이크 컵 또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간편하게 음료수처럼 포장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냥 초코맛 프로틴 쉐이크에다가 약간의 좀 미숫가루 느낌도 살짝 나요. 프로틴 쉐이크는 근데 맛으로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네, 근데 먹을만한 편입니다. 가장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간편해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10시 20분 운동 끝. 아, 고소하다. 네, 5월 4일 식단 2일차. 자, 어제부터 단백질 식단과 근력 운동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첫날 몸무게의 변화는 어떨지? 76.6kg. 평상시에 맨날 이렇게 무거운 자극적인 부담스러운 음식들 그런 거 먹다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딱 하루 바꿨는데 지금 이제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은 6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영양 가득 간편한 한 끼 식사. 우유를 넣어주는 거예요? 표시성까지 흔들어줍니다. 포크네 쉐이크 아가라 히피히피 쉐이크. 되게 달콤한 그냥 호박 쉐이크. 안에 뭔가 씹히는 게 있는데 해바라기 씨래요. 단호박 쉐이크에 해바라기 씨 동동 뛰어나서 되게 그냥 맛있게 그냥 맛있어. 제가 지금 이사올 집에 청소를 하러 와가지고 내가 몸짱이 될 육포닭. 되게 고소한 닭고기 향이 나는 과자 같아요. 근데 꽤 맵다. 되게 간단하게 간식 대용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짜장면 탕수육.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단 때문에 서로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근데 잘 참는 편이거든요. 이런 거 그래갖고 여자친구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도 먹고 싶은 닭가슴살 먹고. 진짜 탱글탱글해요. 그냥 돼지고기 소세지 같아. 안에 육즙이 딱 들어있는 게 돼지고기랑 비슷해. 진짜 맛있어. 이맛까지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응, 먹어볼래? 응.
그냥 그런 느낌에서 그냥 소세지네. 그냥 소세지지. 자, 이번엔 김치만두. 일반적인 김치만두보다는 살짝 좀 담백한 느낌. 와. 아 근데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서 괜찮아. 맛있다 사과.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5월 5일 일요일 어린이날. 76.6.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공휴일이기도 하고 빨간 날이기도 하고 일요일 하루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요. 맨날 운동을 하루도 안 쉬고 했더니 오늘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이니까요. 시리얼 먹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바이, 다밀, 뮤즐리, 크랜베리 앤 아몬드. 시리얼에 이렇게 말린 크랜베리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 탕탕하고 달달하고 이거. 구운 감자. 자, 쬐자. 휴게소에 또 파는 구운 감자 같아. 이게 아 오늘은 왠지 뭔가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인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닭가슴살 불닭맛. 불닭의 느낌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바베큐 치킨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야들야들하면서 이 촉촉한 거 먹으면 밥이 먹고 싶어. 밥 대신 샐러드. 화끈 불닭 소세지랑 매콤 갈비 맛. 자 오늘 저녁도 단백질 열심히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부터는 집이랑 사무실이 번갈아가면서 영상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닭가슴살은 역시 바디나인. 5월 6일 월요일. 자 운동을 쉬고 잠 보충도 신나게 했습니다. 자 그럼 몸무게 갑시다. 오! 76.1.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식단 조절만 했어도 다음날 살이 빠졌습니다. 물론 전날 그 전날 또 운동을 해놔서 뭐 그 효과도 여파가. 프로틴은 역시 칼로바이. 5월 7일 8일.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입니다. 또 76.1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정체기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은 유산소 운동을 건너뛰고 근력 운동량을 좀 더 늘리고 내일 유산소를 빡세게 한번 해서 남은 이틀 동안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시사를 뺀다. 내 닭가슴살 광고 받아가. 야, 야, 광고 짜자. 아니, 잔악계가 아니다. 파이어! 네, 5월 9일 목요일 일주일 차 마지막 날입니다. 갑시다. 75.7. 이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되죠? 에? 되잖아요. 네 오늘 또 유산소 운동 신나게 달려서 내일 몸무게까지 한번 딱 재면은 내일이 마지막 몸무게니까요. 에? 자 그럼 오늘 7일차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바이와 바디나인과 함께. 아씨 운동! 5월 10일
해망의 마지막 날 몸무게를 재봅시다. 갑시다. 75.3kg! 이렇게 2주 동안 체중은 3.9kg, 체지방은 2%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의 시간 동안 3.9kg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시간에 항상 쫓겨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동할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매일같이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체중 감량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중간에 힘들다고 막 이렇게 포기하고 막 이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진짜 매일같이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뭐 제가 엄청난 일을 이뤄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리얼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다이어트 제품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것보다 누구나 마음을 먹고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간이라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전 1일차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요만큼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이게 어디야 성공! 에이! 네, 이렇게 운동을 매일같이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2주차에 제가 운동이랑 식단까지 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먹고 싶은 걸 계속 참아내야 하는 그 순간순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바이 그리고 바디나인의 제품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칼로바이 쉐이크들. 이 칼로바이의 프로틴 쉐이크들은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일단 먹기가 굉장히 편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프로틴 쉐이크들의 느낌보다는 약간의 곡물의 향이 좀 더 가미가 되고 곡물이 좀 들어가져가지고 막 미식미식거리고 부담스러운 게 굉장히 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이 다밀 쉐이크,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출퇴근을 시작해서 이제 아침에 바쁘잖아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여기다 우유만 타서 흔들어가지고 오면서 막 먹기도 했고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에 필요한 진짜 많은 영양소들이 함유가 되어 있었고 맛도 나쁘지 않았고 포만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전까지 아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나인의 닭가슴살들. 닭가슴살들의 공통점이 있죠. 퍽퍽하고 넘기기 힘들어가지고 막 갈아 먹기도 하고 막 물 옆에다 두고서 닭가슴살 한 점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막 저도 그랬었는데 이 바디나인 닭가슴살은 정말 촉촉 하고 그리고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상당히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봤다 보니까 거의 뭐 전 제품을 다 주셨어요. 냉장고가 터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질리지 않고 제가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아 이따가는 좀 매콤한 게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오늘은 좀 담백한 게 먹고 싶으니까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식단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몸을 만들고 있는데 닭가슴살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너무 물린다 싶은 분들은 이 바디나인의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준 칼로바이와 바디나인, 이 두 회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체지방을 살살살살 걷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둔둔한 살 속에 파묻혀 있는 왕자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